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개혁 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범위는 PC, 모바일 전체로 잡고요. 오픈 웹에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 OS에 관련된 부분이고, OS 중에서도 많이 쓰는 OS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다 다르고, 뭐 iOS는 하나겠지만은 최신 버전 위주로 되겠지만은 안드로이드는 뭐 이렇게 버전이 많죠. 그 중에 그 통계 분석을 봐서 유저 수들이 많은 위주로 진행하고요. 서비스 목표 콘텐츠는 1일 유저 수가 100만 그이 수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커머스는 하루에 유저 수가 50만이 가능한 수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해서 어떤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게 많다면 10만, 5만 이렇게 낮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